예, 설마 그 사실입니다, 이게. 아, 역시, 역시, 뭐. 아, 사실. 예. 강설아 씨 사진, 예전 사진을. 어땠길래? 자, 공개합니다. 하나, 자, 둘, 셋! 공개! 공개! 예쁜데. 저게 70이 얼굴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. 살이 한창 오를 때. 하나, 둘, 셋! 공개! 공개! 정말. 저 근데. 소라예요? 소라 씨? 아니, 저 헬스장에서 보던 사진. 아니, 정말. 1초 호동이었어요. 1초 호동이요. 1초 호동이요. 순간. 1초 호동. 1초 호동. 가봤어요. 1초 호동. 저 사진이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? 이게 고1 때인가 이때예요. 너무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? 그러네요. 골격이 워낙. 네, 워낙 있어가지고. 살을 왜 빼신 거예요? 보기 좋은데. 살 이제 이때 진짜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예. 엄마랑 백화점 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. 허리가 31이었으니까. 여자 옷 사이즈에서 맞는 게 없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30이면. 옷 고르고 이제 그거 맞으면 시선이 피하면서 그거 그냥 입으라고. 예. 그걸로 그냥 입으라고. 네가 고를 게 뭐가 있냐. 맞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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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이 무조건 큰 옷. 네, 디자인을 볼 수가 없었어요. 큰 옷. 예. 아, 그 실제 남성복 가가지고 옷도 산 적 있어요? 네, 이태원 이런 데도 조금 가고. 이태원 큰 옷지. 빅사이즈. 네, 빅사이즈 막 크긴 분들. 크긴 분들. 3X라지 말고. 슈퍼 스타일 막 이런 거 많이 있고. 그러면 진짜 미끄러지지가 않는다. 72kg에서 사실 살을 빼려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떻게 빼신 거예요? 우선 33끼를 정말 꼭 지켜서 먹었고요. 33끼 빼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하루 3끼만 드셨다는 거예요? 3끼만 꾸준히 먹어도 진짜 5-6kg 빠지더라고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다이어트 비법 하루에 3끼만 먹자.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3끼를 네. 더 먹어서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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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딱 3끼만 먹고 그런 건데 대단해. 지금 그다음 뭐 했는데요? 3끼 먹고. 3끼 먹고 계속 운동하고 그리고 뭐 식욕이 너무 땡기는데 이제 연영과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밥 못 드시게 하셨거든요. 막 밥 숟가락 뺏으시고. 빵은 계속 드시는 거예요? 네, 그게 너무 서러워서 그러니까 몰래 먹는 걸 연구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키보드 있죠. 컴퓨터 하다가 이제 키보드에서 몰래 빼서 먹고 다시 컴퓨터 하고 실제 아니, 이제 그분은 컴퓨터에 먹을 걸 숨겨놓는다니 그 키보드 안에다가 자판 안에다 빵 숨겨놔가지고 밑에? 네 밑에다가 네 빵을 잠자다가도 베개 밑에서 이렇게 빵 숨겨서 먹고 그렇게 빵이 좋았어요? 네 한창 다이어트 할 때는 너무 이제 빵을 안 먹어야 된다 세뇌를 시키니까 예. 꿈속에서 빵 먹는 꿈이 나오면 놀라서 깨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빵을 먹었나 막 그 놀람에 깨가지고 입에 마치 막 뭐가 들어간 것 같은 막 그런 밥, 네. 고기, 빵 빵이요 저는 빵이에요? 아니 그렇게 빵이 좋으신 거예요? 그 체중과 몸매를 그러면 얼마 동안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 거의 2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안 좋죠 2년 넘으면 이제 뭐 체질 자체가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 오늘 아까 빵데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빵만 드시는 거예요? 네 오늘도 제가 정한 빵데이라 가지고 예. 준비를 했어요 와. 오늘이 빵데이예요? 네 그래서 우와. 이렇게 특 제가 강소라니까 소라빵으로 맛있다. 같이 드시려고 이렇게 네. 제가 나눠드리는 아, 좋네요. 아, 진짜 별로 맛있네. 빵순이네, 빵순이. 아, 저희들에게 예, 저희들에게. 예. 세 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, 저, 예. 아니, 사실 이거 다 드려야 되는데. 네. 예. 아, 이게. 예. 아, 이거 넉넉한 거. 이거 초코 빨리 드려가지고. 우리 쪽으로 던져. 네. 그래. 드려, 소라빵. 이야, 이거 최초입니다, 여기가. 배고파. 빵 파티하네. 한 종들의 빵 돌리는 거 뇌물촌지 아니에요? 맞아요. 효성씨 맛있게 드시는데요, 예. 자, 이제 자 그러면. 인기세를 받아서 우리 효성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. 저 잠시만요. 다들 빵 좀 그만 드시고요. 저희가 이게 들었어요. 진동씨 그만 드세요. 한 입만 먹. 아니, 입에도 안 됐어요. 딱 한 입만 먹으세요, 그러면. 네. 딱 한 입만. 녹여 먹어요. 말 순서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네. 만취인 MC.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제가 술 취했어요. 방송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예. 제가 시크릿이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어요. 네. 좀 잘 되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케이블 TV에서 그